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찬송을 부르시며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4장 26절에 보면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찬송을 부르셨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올리브산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로 가는 그 여정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록에는 없지만 많은 찬송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록된 이 시점이 특별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여정 가운데 제자들의 배신과 그리고 음모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을 향해 나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찬송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의 능력,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시험은 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찬송을 부르다는 것은 이미 승리로 그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며 찬송하셨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오르셨던 이유는 평소에 자주 이 산에 올라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산이었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 그것은 매우 암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 겟세마네에서 있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에서 그 올리브들이 짜지듯이, 올리브 기름을 짤 때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무거운 돌을 통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기름을 짜고 짜고 또 짜고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하셨을 때 그 땀이 피처럼 흘러내렸다. 의학적으로도 보면 이 땀이 피처럼 나는 것이 가능하다. 혈한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죠. 아주 드문 증상이지만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땀이 흘러나올 때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아주 그 이름과 너무나 잘 들어맞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과 내용은 우리가 읽기가 두려울 정도로 매우 심각한 본문입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깊은 고뇌와 갈등과 괴로움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슬퍼하셨고 분노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보면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으로 인하여 울고 있는 자들은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나타날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이 깊은 고통과 근심과 탄식을 쏟아내신 것은 이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겪으신 근심과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33절과 3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괴롭고 아픈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셨던 모습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움이 극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35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하셨다.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하셨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하셨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아셨고 이 때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그에 걸맞는 담대함과 의연함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분명 인간의 가장 두려운 대상입니다. 그러나 때로 보면 사람들 중에는 나라를 위하여 어떤 대의를 위하여 죽을 때도 장렬하게 죽으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교회 역사적으로 믿음 때문에 순교한 분들을 보면 죽음 직전에 예수님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기고 불에 타 죽는 믿음의 순교자들을 보면 예수님 오늘 고백하신처럼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감독은 화형을 당해 끌려갈 때 불이 붙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당신들이 붙인 불은 한 시간쯤 타다 꺼질 뿐이다. 그러나 당신들은 다가올 심판의 불을 모르고 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담대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교자들의 고백과 이 죽음 앞에선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연약하게 기도하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또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 내게서. 예수님 마치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오신 모든 말씀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자기 생명을 위해 내놓는다, 생명을 내놓는다, 담대하게 의연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와서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중요해지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나타난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을 준비해 오신 예수님께서 왜 죽음 직전에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피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육체적 죽음에 대한 고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하신 잔은 육체의 죽음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극도로 두려워하신 것은 육체적 죽음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의 고통, 그것을 두려워하시고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이 절정에 이르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과의 단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었던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
그 고통이 예수님께는 육체적 죽음의 고통보다도 더 두렵고 더 괴로웠고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죽음을 피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은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 육체적 고통에 관한 예수님의 고백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육체의 고통에 대한 반응치고는 너무나 약한 표현 아닙니까?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일상 속에 조금만 목말라도 우리는 내가 목마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목이 심하게 목마르면 목말라 죽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고통 속에서는 너무나 단순한 한마디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는 육체의 고통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눴던 친밀한 교제가 십자가를 지시며 끊어지는, 진정한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진정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그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관계마저 끊어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육체만 죽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진노가 베풀어지기 위해서는, 쏟아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지옥의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분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피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마저, 그 분리의 고통마저 담당하셔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오히려 편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든지 침묵하시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확실히 단언하건대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몸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으나 영혼은 확실히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죽어있는 시체는 아무리 건드려도 감각이 없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느끼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시니 겟세마네의 고통은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이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어두운 암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두운 암흑이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실 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고독은 온 땅에 임한 암흑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암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고통스러우셔야 합니다. 친밀한 부부가 그 관계가 깨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영혼의 고통입니다. 사랑했던 사람, 친밀했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 나누는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것, 나의 육신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안에 진정한 예배가 사라질 때 그걸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며 깊은 근심 가운데 빠지는 영혼은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저는 처음에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볼 때, 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겪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분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때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날마다 어두운 밤에 거하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육신이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혼들이 때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시편에 많은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그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감추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 두십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필립이안시라는 분이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 이런 책에 보면 하나님께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무신론자이다. 하나님과 사귀어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 대한 실망도 기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실망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정도가 아니라 짙은 암흑이 예수님께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버리심의 그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아픔 속에 예수님은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죽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근심하며 그렇게 괴로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변화산상에서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첫째로 그것은 그 아들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사랑의 진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분노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 자녀에게 이렇게 화가 나죠?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에서 나온 진노입니다.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어요.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이 버린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버림받은 영혼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은 때로 이런 음성을 들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이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둘째로 그 아들 예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조금만 억울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요, 심하면 실성하기도 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억울하면 우리는 고소해야 되고, 조금만 억울하면 우리는 항변해야 됩니다. 하물며 죄가 전혀 없으신, 죄를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신 분, 온전한 의인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가장 억울한 모욕을 당하시고, 가장 억울한 그런 누명으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 그 근심 속에 예수님은 너무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서 괴로워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통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로운 고통인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고통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 아들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버림받는 고통이 그렇게 큰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오랫동안 거두어달라고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만일 그 예수께서 끝까지 원치 않으셨으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버리셨던 것은 그 성자 예수께서 기쁘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워하셨고 피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것마저도 아버지의 뜻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이 순종의 결단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모든 그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이 깊은 괴로움과 근심과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으실 때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어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리더 제자들을 동반하시고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동참하도록 말씀하셨죠. 32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있으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3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38절에 보면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더욱더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제자들을 초청하신 것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장차 다가올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였지만 더 두려워한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를 보며 더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도망했던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도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장면을 보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과 그런 깊은 그 고통과 그 간절함 속에 기도하시다가도 중간중간에 이 제자들을 살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나 집중하시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지금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균형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몰두해서 그 깊은 괴로움을 토로하시며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을 돌보신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해야 되는 제자들을 함께 살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균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졸았습니다. 앉아있으라고 했는데 누워있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깊게 잠들어 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깊게 자는 것을 제자들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몸이 약해서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때로는 육신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은 강한데 설교가 약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찌됐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이들의 이 실패, 이 잠자는 실패가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만 해도 이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스킵했지만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방금 전에 맹세했던 이들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한시도 기도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들의 실패가 밝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죠. 그러나 기도해야 될 때,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때 여기에는 사단의 시험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겟세만에 기도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제자들을 체크하셨습니까? 사단이 지금 광야에서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고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겟세만의 기도에서 마지막 사단과의 그 싸움의 현장에 있었을 때 제자들은 잠을 잠으로 그 시험에서 진 거예요. 어쩌면 사단은 그때는 마지막 그 시험에서 잠자는 카드로 제자들을 넘어뜨린 거죠. 이 시점에서 물론 잠자는 것을 다 귀신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저도 가끔 줍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뭐 기도 시간에 조는 것을 다 사탄에게 넘어가고 또 귀신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중요한 순간에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할일 수 있어요. 예전에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후배들 가운데서도 이번 수련회는 꼭 얘가 들었어야 되는데 걔는 안 오고 말았어요. 다 오기로 했다가 여자친구가 가지 말라 그랬다나 그러면서 안 온 친구가 있어요. 바로 그 학생이 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 성도님이 이거 들으셔야 되는데 다른 일로 인해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 잠, 이것은 집단적인 잠이에요. 이건 정말 육체적인 잠을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설교하러 가보면요, 집단적으로 자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집단적으로 자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이렇게 딱 안단에 서보면요, 들어올 때부터 잠잘 준비를 하고 예배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또 설교 시작과 더불어서 취침 시간으로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경험했어요. 사실 피곤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잠시 조는 것은 죄가 아니죠. 너무 피곤하면 잠시 이렇게 주무셔도 됩니다. 소리만 나지 않게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청하는 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의도적으로 청하는 잠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넘어졌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죠. 37절 38절, 8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베드로만 잔 것이 아닌데 왜 베드로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대표 제자였잖아요. 대표 제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야 자자 그렇게 선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계신 베드로 아버지가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를 지목하셨어요. 둘째로 그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힘주어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힘주어서 말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힘주어서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가 그렇게 힘주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교훈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 영적으로는 깨어있어요. 영적으로는 살아났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영혼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이 있고 깨어있는 영혼이 있고 그리고 잠자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준비하지 못합니다.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듣기 원하는 것만 듣고 아버지의 뜻은 듣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이들이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시험당할 때 실패합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에 승리하면 우리의 시험당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는 그 정도밖에 말씀 안 하실 정도로 승리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조롱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에덴 동산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그 죄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첫째 아담이 담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타락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과 대화를 많이 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심으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에덴의 실패가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로 변화됐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실패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생의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실패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를 통해서 최후의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의 동산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산을과 새 땅에 주어지는 영원한 동산, 영성의 동산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